김정은이 바로 앞에 있는데 핸드폰을 보는 충격적인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4월 6일 김정은은 화성지구 산림집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김정은이 지시사항을 수첩에 분주하게 적어 내려가고 있는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휴대폰을 보는 여성의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2019년부터 김정은 의전을 담당하고 있는 측근 현송월로 김주혜, 김여정과 함께 거론되는 북한의 여성 권력자입니다. 김정은이 지도 현장이라는 고위 간부들조차 쩔쩔매는 상황에서 행동 제약을 전혀 받지 않고 휴대폰을 쓰는 모습을 보고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관은 급한 보고 내용이 현송월을 통해서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측하였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행사가 진행될 때 현송월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데 김정은 앞에서 핸드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정도면 현송월이 실세가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소한 북한 이슈들은 주식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를 들어 북한의 훈련,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주식 매도세를 유발하여 주식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2023년 7월 20일에는 김정은이 전쟁 준비 완료라는 발언으로 인해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2.02% 하락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뉴스와 정보를 주의 깊게 살피고 이에 따른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이런 정보들 더 알기 쉽게 저희가 방법을 준비했는데요. 010-8121-9478로 문자 1 보내주시면 30만원 가량의 현금과 앞으로의 전망, 히든 정보들 공유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